그런 도시 속에서도 평소에 잘 꾸역꾸역 잘 참는데 이게 한 번 터지면 자꾸 끝도 없이 힘들었던 게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터지면 와장창 깨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깨진 거를 다시 주워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깨진 상태로 냅두는 상태로 제 감정에 제가 충실하다 보니까 그냥 저의 모든 마음이 다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저희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제가 한번 힘들다고 얘기하면 내 이야기에 내가 몰입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걸 내가 막 얘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제 몸 안에서 흥분을 하면서 와장창창 깨지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게 좀 큰 리스펙트인 게 승민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녹음. 그래서 녹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인정. 멋있어요. 뭐, 진짜 음원이라는 게 평생 남는 거잖아. 그 생각으로 얘가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 이유가 그 믹스테이프 앨범 중에 어린 날개 있잖아요. 걔가 아직까지도 나한테 야, 어린 날개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나 2년째 듣고 있거든요. 어린 날개의 녹음이 너무 아쉽다. 계속 평생 남는 건데 베스트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녹음하는 것 같아요. 노래적인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해서 뭐 목을 써야 하는 날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 아무 연습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에어컨 안 틀고 항상 에어컨 안 틀고 자고 진짜 더워도 에어컨 잘 안 틀고 자고요. 뭐 마스크 하는 거는 필수고 그리고 최대한 뭔가 멋있는 옷보다는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거를 선호하고요. 일단 안 아파야 되니까 아니 물론 스테이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멋있어야 되지만 항상 건강한 모습을 활력 있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한 것 같고 서창빈! 서창빈은 들어주는 편이다. 아령을 많이 들어주는 아령을 편이다. 숟가락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다. 젓가락도 많이 들어주는 편이다. 뭔가 항상 뭔가 많이 들고 있죠. 누룽지라든지 아령이라든지 물론 형이 무거운 것도 많이 들지만 동생들 얘기도 참 잘 들어주지. 많이 들어주지. 아 멤버들 얘기를 다 잘 들어주지. 맞아. 근데 정작 진짜 형 얘기 많이 하나? 잘 안 해. 그치? 잘 안 해. 그냥 그 형 너무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게 좀... INE는 힘들어도 티내지 않는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우 힘들어 하고 난리 피는데 그냥 그 정도야?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힘들어도 티를 너무 안 내는가? 싶어가지고 엄마가 저번에 애가 힘들어도 티를 안 낸다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요즘에는 조금 힘들면은 힘들다고 힘든 티를 조금씩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은 몸이 야하다. 몸이 야하다. 약간 나 몸을 지캠, 봤어? 그게 아니라 그 몸짓이 야하다? 약간 예전에 직캠을 봤는데 몸이 또 되게 이쁜데 땀이 막 온몸에 나가지고 이렇게 네. 목을 이렇게 하는데 섹시하지? 약간 섹시함을 넘어선 그런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진짜 싫어해요. 어젠가 그제 치웠는데 원래 침대랑 부엌이 있잖아요. 근데 침대에서 부엌이 가는 물 마시는 게 너무 귀찮아서 물 한 통을 그냥 되게 침대 계속 옆에 뒀다가 페트병 엄청 많이 쌓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침대 한번 누우면 움직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약간 활동적인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쉬는 날에도 거의 침대에서 약간 동영상 보거나 그냥 작업하거나 작업은 굳이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움직이는 걸 되게 많이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눈물 발라가 돼갖고 나도 몇 번 들었어. 그런 거 있다고. 이혜니가 힘든 거 있으면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래서 방에서 단둘이 누워있잖아요. 그걸 꼬고 얘가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휴대폰을 계속 시끄럽게 틀고 그래. 아직 일어났구나. 얘나 요즘 뭐 힘든 거 없냐? 잘했구나. 그래. 자고 폰 들고 자. 아, 나 그 형한테 진짜 장난 때문에 내가 화났던 적이 너무 많아갖고. 와, 연습하다가 내가 말을 하는데 자꾸 앞에서 그랬죠? 현진이 그랬죠? 현진이 여기 집중해주세요. 막 이러면, 와, 진짜. 그건 즐기는 사람이야, 그 형은. 진짜 쉽지 않아. 이 형 장난 한번 제대로 삘받으면 진짜 쉽지 않아. 되게 신기한 건 약간 나한테만 그런 건 되게 장난 많이 치잖아, 평소에. 근데 형이라는 그 딱 떠올렸을 때 이미지가 되게 막
완전 장난 그쪽은 아니야. 되게 무겁긴 하지 않아? 난 완전 장난 쪽밖에 없어. 아 그래? 아 무거워? 근데 나는 그거 그냥 날마다 달라. 날마다 달라. 아 근데 우리 멤버들 다 그런 게 날마다 다 달라. 맞아. 어 어쩔 때는 엄청 장난치고 이러고 어쩔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건 사람이라서 하고 있는데 승미가 와. 그래서 뭐지? 승미 뭐 할 말이는 따. 그래서 가. 어 똑같아 어떻게? 그 샤워나 계속 그 창문에 계속 씻고 있는데. 어 샤워 계속 부려. 전 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투명 투명. 그러니까. 화장실 투명 자체가 문제야. 그거 막아버려야지. 안 그러면 계속 샤워하다가 누가 풍 하면 보면 떠 이런 거 좀 계속. 나랑 창미 그냥 누워 있는데 끼익 뭔가 숨이 승민이 뭐지? 할 말 있네. 그럼 가. 떠. 아 그냥 갈 수 있어. 하고 하고. 맞아. 승민이가 방에 자주 들어와. 진짜 들어와서 나 눈이 마주쳤어 분명. 야 너 왜 왔냐 하면 웃어요. 하면서 진짜 약간 소름 돋아. 아 왜 온 거야? 왜 온 거지? 내 거 커튼 이렇게 치면 다다 그러면. 그러니까 관찰하고 가. 맞아. 관찰하고 뭐 하나. 아 맞아. 대단해. 심심해. 내 생각에는 내 방에 아이엔 있어서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 아이엔 일어나 있으면 걔가 아니, 안 나. 아니 근데 그때 내가 한번 이유 그거 한번 들었었는데 누구한테 그거. 나 들었어 들었어. 어. 맞아. 되게 깊은 이유가 있더라고. 맞아. 되게 맞아. 멤버들 생각나서 생각나서 한 번씩 더 한 번씩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그래. 어. 근데 좀 정상적이게 봐줬으면 좋겠어 선배. 너는 인간에 관심이 없다. 아니야, 인간에 관심 많아. 진짜 많아. 없는 거. 많은데 없는 척하는 건가? 관심 있는데 행동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쏟아지는 사람한테 관심을 안 가져. 아, 약간 외계인처럼 외계인이 이렇게 오듯이. 아, 약간 고양이 느낌이야. 맞아. 강아지들은 막 주인이 오면 어 오늘 뭐 했어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어 맛있는 거 먹었어 어 말 좀 해줘 약간 고양이 이런데 고양이는 아 왔어? 아 맞아. 고양이 식사하는 거 막 그게 이렇게 한 다음에 예의상 오늘 뭐 했냐? 어차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고양이라든지 강아지 이제 막 동물들의 관심이 좀 많은데 요즘엔 좀 더 폭을 넓혀서 파충류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뱀 영상도 많이 보고 절지류도 많이 보긴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도마뱀까지는 키워볼만 한데 절지류는 절대 키우고 싶지 않고 어쨌든 인간에 관심이 없다 는 X 관심이 있지만 그 표현하는 게 좀 다르다 할까. 뭐 이제 우유 같은 거 있으면은 제가 편의점 감기면 아 나도 먹어야 되니까 사놔야겠다 하고서 사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애들이 이거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해요. 어차피 결국은 걔네가 먹거든요. 그런 식의 이번이니까 이날 생각하자잖아. 2011년 4월에 이제 한국 왔고 이제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항상 막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사실 호주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랑 고등학교 있거든요. 그래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는데 그때도 신기하게도 형들이랑 많이 놀았던 기억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형들이랑 많이 놀다 보니까 뭔가 형들한테도 좀 많이 앵기기도 하고 약간 저도 모르게 그냥 좀 애교도 부렸던 것 같고 지금도 솔직하게 말하면 숙소에서는 편해서 그런지 애들한테도 많은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아요. 리노는 사람을 심쿵하게 한다. 자, 말해주세요. 그건 자주 저한테 윙크해요. 자주. 아, 지금 나한테도 그래? 그쵸, 윙크하죠. 아, 그건 습관이에요, 약간. 아, 가끔. 진짜 나는 딱 처음 느껴봤는데, 내가 딱 집에 들어왔을 때, 뭐 했어? 말을 거는 거 갑자기. 뭐하고 들어왔냐? 그래서. 연습하고 들어왔어. 연습 잘했어. 이 멘트가. 갑자기 막. 속 들어올 때. 쏘쏘쏘쏘쏘! 몸에 막 들어와. 막 이렇게 막 들어와. 연습 잘했어. 이.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리노 형이 말하잖아? 아, 맞아. 그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전율이 그래 나한테 되게 자주 얘기해. 리노 형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거는 진짜 내가 앞으로 잘해 많이 해줄게. 아니 그게 왔을 때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멤버들이랑 이제 친해져서
이제 마음과 이제 감정을 잘 아니까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제 잘 알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제 그것도 이해하고 찬이 형은 이제 항상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따뜻했어요. 따뜻하고 근데 찬이 형뿐만 아니라 린이 형은 이제 같이 있을 때마다 뭐 또 편하게 있어요. 편하게 있으면 쓸데없는 말이 되게 많고 그래서 아 그래 뭐 근데 그것도 좋아요. 한도 말도 많지만 뭐 하고 있을 때마다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한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구나. 그래서 좀 그게 그냥 되게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이번에 생일 때 진짜 감동받은 썰 아무한테 얘기하는 거. 그럼 아무한테 가지 마. 아무한테 얘기해. 아무한테 가지 마. 비밀 얘기해. 이게 뭐? 뭔데? 이게 그냥 생일날에 혼자 이제 숙소로 왔어요. 응. 릭스가 뭐 자기 뭐 이따 짐 들어줄 거 있어서 어머니가 뭐 주셨다 그래서 씻고 뭐 전화하면 내려와 이랬어요. 이제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서 승현 씨 나 이거 뭐 좀 들어줘 해서 갈게 해서 내려갔거든요. 촛불 이벤트? 진짜로? 승 멍멍이 생일 축하해 이러고 케이크로 촛불 이벤트를 했다고?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와 이벤트 잘한다. 그때 눈물 날 뻔했어. 참았어. 완전 그 릭스 한글 글씨체 알지? 멍멍 승 멍멍이 생일 축하해 이러고 막 완전 뿌듯한 표정으로 이러고 귀여워. 귀여워. 와 나는 잊을 수 없어. 진짜 착해. 맞아. 몰랐지? 막 이러고. 쟤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야, 계획하고 너한테 얘기해두고 듣고 밑에 그 올려두고 있으니까 전화하면 내려와. 야, 이건 솔직히 좀 짱이다. 진짜 너무 좋다. 용복이는 거 있었어? 용복이 많지. 영어로 그냥. 너무, 난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찬이 형이 되게 그게 되게 강해. 뭐야. 강하게 하면서도 가장 애정이 깊었을걸? 진짜? 진짜 맞아. 진짜로? 와, 진짜 애정이 깊어 찬이 형. 진짜 형 얘기 진짜 많이 했어. 귀가 너무 간지럽다. 그래 필릭스가 많겠다. 더 아낄수록 더 신경 쓰고 싶어지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격이 나오는 건데 그때 제 성격은 너무나 거칠었던 것 같아서 아끼고 사랑할수록 좀 셌던 것 같아요. 거의 동영상 보거나 이게 빠져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없으면 진짜 동영상 보다가 만화 보다가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멍 때리다가 뭐 계속 똑같은 거예요. 진짜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눈 감고 안 질려도 가만히 있다가 다시 휴대폰 켜서 뭐 보고 네 아니면 옛날에는 애기 때는 좀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놀던가 제가 불 끄고 자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형광등이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돌리면 위로 돌리면 위에 발사되거든요. 그걸로 손가락 가지고 그림자 만들고 놀거나 옛날엔 그렇게 자주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도 애교가 많다. 맞아. 그러니까 애교도 많은데 약간 앵기는 거 좋아해. 스킨십 좋아해. 애기야 되게 생각보다. 내 배에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비볐어. 진짜? 푹신푹신했나? 애교 진짜 많아. 옛날에 내 침대 와가지고 맨날 내 허벅지 깨물고 맛있어 맛있어 이러고 갔단 말이야. 맛있다 그랬다고? 아니 근데 원래 족발이 맛있긴 하니. 와 야생 고양이들 잘 놀아준다. 되게 제 아빠 같았다니까. 처음 봤어. 잘 놀아준다. 와 리노 형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 야, 이때 보고 아니 고양이도 리노도 되게 집중한다. 근데 길고양이랑은 약간 고양이 냄새가 나나 봐. 길고양이들 아 귀엽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지 계속 크고 있냐? 약간 점점 키가 커지고 있는 거 같아. 아 형이 나, 형이 나, 네. 나이 형이 들어서 작아지는 것 같아. 형이 이렇게 형이 줄어드는 것 같아. 눈물. 나는 이게 옷인 줄 알았어 여기가. 근데 어깨더라고. 아니 난 그래가지고 이게 누르면 푹 들어갈 줄 알았거든. 근데 어깨야. 되게 신기해. 와 부럽다 근데 지금 진짜로. 카드 법카 진짜 화났잖아 걔. 근데 진짜 화났는데 중간에 진짜 화난 거야. 나 그것도 몰카인 줄 알았어. 걔 진짜 화났는데 카메라 있어가지고 막상 화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거야. 계속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맛있는 거 먹고 풀렸어. 맛있는 거 먹고 갑자기 말이 많았어. 이러면서 아니 음식 나올 때까지만 해도 핸드폰 자기 혼자 만지고서 막 계속 이러고 있었어. 내 배에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비볐어. 진짜? 푹신푹신했나? 애기 진짜 많아. 앵기고 싶어해.
어, 엔딩은 좀. 얘는 좀 맞아야 돼. 아직 좀 맞아야겠다. 아니 고무줄로 때렸다고. 아~ 고무줄 어딨어? 어, 봤어 형. 어디였어? 어, 따놓은 거야 또. 매직. 매직.